길어진다고 해서 이게 우리 사람처럼 다리가 길어져서 막 이뻐지고 막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내 정상 구조보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중성화 수술의 단점도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단점은 우선 첫 번째 크기가 커진다. 사실 이 부분은 여전히 왈가왈부가 많은 것 같아요. 성 호르몬들이 성장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들을 중절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차단된다라고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는 이것들 큰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남자 여자 중에 그래도 둘 중에 조금 더 성장 인자와 관련되는 호르몬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에스트로겐입니다. 사실 아 우리 암컷 아이들 네. 여자 아이들 네. 네.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인자와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럼 암컷 같은 경우는 수컷보다 중성화를 했을 때 조금 더 뼈가 길어진다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뼈가 길어진다고 해서 이게 우리 사람처럼 다리가 길어져서 막 이뻐지고 막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내 정상 구조보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측.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중성화의 단점 중에 이 뼈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성장기에 하는 이른 중성화가 그럴 수 있다라는 네. 얘기고 네. 두 번째가 또 이른 중성화가 골관절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제가 사실 석사 졸업을 중성화로 했거든요. 아~ 졸업 논문이 중성화 진짜? 야 이거 오늘 진짜 임자 만났네. 그래서 정말 졸업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중성화 관련 논문들을 읽어봤는데 사실 이제 흔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물론 부작용적인 측면들을 보호자님들이 더 관심을 있어 하세요. 왜냐하면 예방적인 목적, 행동학적인 목적 이거 너무나 다 잘 알겠어. 모든 보호자님들이 이 부분에서는 다 잘 아시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해주는 채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는데 저도 좀 찾아봤는데 맞는 얘기도 있었고 조금 주의해야 될 얘기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뭐였냐면 말씀드렸던 이제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십자인대, 뭐 고관절 질환, 그 다음에 마이너하지만 아주 종양들, 악성 종양들. 아 중성화를 했을 때? 네. 중성화를 네.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합병증 내지는 부작용이라고 이런 설명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게 연구의 스터디 디자인 자체가 제대로 된 연구이냐 이걸 한번 저는 사실 오늘 조금 심도 깊은 얘기인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N수가 너무 적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많구나 연구 네. 논문에. 네. 사실은 그렇고 그 논문의 이제 시발점들이 이제 한 모 대학교에서 나왔어요. 2013년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나왔는데 대학 부속 병원이라는 기관 자체의 사실 그런 특성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1번 앞은 훨씬 더 중증의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이런 페이퍼들이 작성된 겁니다. 아, 그치. 네. 우리가 그러니까 대학병원, 대학 동물병원까지 갔다라는 건 일반적보다 더 많이 아픈 아이들이 가는 곳. 그거가 1번이고 그럼 두 번째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이 논문들의 디자인들이 다 회고 논문이에요. 회고 논문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봤더니 남자인 그룹과 여자인 그룹, 중성화한 남자, 중성화한 뭐 중성화 안 한 남자 이렇게 모아놓고 봤더니 질병률이 그냥 얘네가 조금 더 높다더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 회고 논문이라는 게 리트로스펙티브 네, 그러니까 리트로스펙티브죠. 이게 그냥 뭐 인과관계는 모르겠는데 중성화 한 아이들 안 한 아이들 비교해 보니까 중성화 한 아이들이 오히려 뭐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막 되게 희귀암들이 더 많이 생겼다거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네, 그런 논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애들이 그렇다 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중성화를 하면 이게 빨리 생깁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저는 계셔가지고 이거를 좀 짚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아놓고 봤더니 그랬다더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가 팩트예요. 실제로 저는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되짚어주고 싶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생겨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반가워요. 근데 사실 나도 그랬거든요. 봤더니 그래 장점만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단점을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뼈가 더 길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골관절 질환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림포마
아니면 오스테오살코마 맞아요. TCC 뭐, TCC 이런 것들이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선 종양보다 발병률이 엄청나게 낮은 종양들의 확률이 제가 봤는데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만큼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그런 종양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0.5% 미만이거든요. 0.5% 대 30%. 네. 유선 종양 30%, 이런 종양들 0.5%. 네. 그런다고 한다면 조금 중성화를 저는 항상 보호자님들한테 권유를 드린 입장인데 그런다고 한다면 좀 과학적인 근거에서도 조금 더 맞지 않나.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논문들이 특정 종을 가지고 한 실험들이었어요. 아 혹시 뭐 리트리버나 맞아요. 미국에서 뭐 하면 다 리트리버야. 네. 근데 사실 저희의 생활사나 한국에서는 사실 소형견들이 훨씬 더 지배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리트리버 보호자님들이 이런 이슈로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친절하고 딥하게 상담을 드릴 것 같아요. 중성화 시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거나 조금 더 늦출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소형견들이 이런 논문들을 근거로 제시를 한다고 하면 아예 실험군이 다릅니다. 아 그러면 그 얘기 있잖아요. 리트리버 아이들은 사실 암의 보고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그 희귀암들 림포마나 오스테오살코마나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난 이유도 사실 다른 종이 아니라 리트리버를 데리고 연구했기 때문에 중성화를 했더니 암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나왔을 수 있겠네. 뭐 그 가능성도. 또 마지막 맹점 하나가 정말 좋은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변수 하나 외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돼요. 아 하나라도. 네. 그러니까 십자인대에서 볼 거야. 그러면 십자인대 질환의 외적인 것들은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게 좋은데 이 회군 업무의 단점이 이거예요.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들 그냥 다 모아놓고 남자 여자 분류해놓고 얘네가 좀 더 그렇네 얘네가 좀 더 그렇는데 얘네들이 다 생활사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보호자의 취향도 다르고 보호자의 성격도 다르고 집 내에서 거주하는지 집 밖에서 거주하는지 이런 것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팩터들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신빙성이 그렇게 높은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게 의심이 되네? 그러면 가설을 하나 세우고 네. 중성화를 한 아이들이 뭐 십자인대 단열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새로운 논문을 쓸 때 이 둘의 연관성을 더 명확하게 맞아. 밝힐 수 있는 논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논문은 지금까지 네.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가설 세울 수 있는 논문 하나만 가지고 중성화를 했을 때 십자인대가 더 잘 끊어지고 희귀암들의 확률이 이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그냥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들이 대부분의 N수가 다 1000마리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군들이 100마리, 10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군들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 더 큰 집단이 모여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한 연구들에서는 이런 내용이 비슷해지는구나. 네. 다시 그냥 평균에 맞춰지는 네,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저도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중성화 수술의 부작용들이 뼈 길이가 더 길어지고 이것 때문에 골관절 질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십자인대가 더 잘 끊어질 수 있고 암들 중에서 좀 희귀암들 림포마나 오스테오살코마나 뭐 TCC라는 이런 종양들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논문들이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더 많은 그 뒤에 연구들이 나와야 하지만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상태라서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중성화 수술의 시기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중성화 수술의 시기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은 5-6개월, 여자아이들은 6-7개월 6-7개월 대형견은 상담을 좀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조기 중성화의 부작용들이 조금씩 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제가 이제 행동학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거기서 또 가설로 내세워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조기 중성화한 아이들이 흥분도가 더 높은 것 같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근데 N수가 되게 적어. N수가 막 50마리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갔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너무 일찍 하지 말아볼까? 일찍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분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우리가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암컷 중성화의 시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그로스 라이트 인슐린 팩터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성장과 여자아이들의 그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호르몬들에 좀 노출이 되어야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사실 근거해서 상대적으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 시기가 좀 늦어지긴 합니다. 아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요. 암컷 아이들은 첫 발정 전에 수술했을 때 맞아요. 유선종양의 예방 확률이 99%. 네. 첫 발정과 두 번째 발정 사이에 있을 때 예방 확률이 92%인가로 네, 알고 있고 네. 두 번째 발정과 세 번째 발정 사이에 중성화 수술을 하면 많이 떨어져. 그리고 세 번째 발정 후에 수술을 하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유선 종양에는 의미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방에는 의미는 없을 수는 있으나 유선종양이 발생한 환자에서 저희가 무조건 자궁난소를 적출하는 걸 같이 하는 이유는 맞아요. 어쨌건 간에 호르몬과의 간섭이 무조건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 이해하고 그러면은 좀 세 번째 발정 후에 중성화 수술을 해도 유선종양의 예방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밝혀진 것들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결국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하면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암컷 아이들이 성장과 관련된 팩터와 성호르몬이 연관될 수 있고 그러면은 너무 조기 중성화를 했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발정과 두 번째 발정 이게 99% 이게 92%인데 이 7%를 버리더라도 조금 첫 발정 후에 중성화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나? 저는 이렇게 실제로 추천한 적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추천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절 질환이 있는 대형견, 특히 라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이런 아이들은 이제 패닉 검사라고 해서 조기에 이제 고관절 이형성증에 대한 리스크 팩터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데 검사들을 시행해보고 결과값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성장 인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후에 합시다라고 안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형견들이 훨씬 더 이 혹시라도 성장 인자들의 영향이 생겼을 때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고 리트리버나 네. 뭐 많은 대형견들이 고관절 이형성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컷 아이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수컷도 너무 빨리 하면 얘네들이 요도가 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도가 너무 좁아져서 결석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수컷 아이들이 중성화를 빨리 하지 않아서 남성성에 나쁜 습관이 들어가는 리스크와 요도 결석에 대한 리스크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뭐든지 이제 우리가 기회 비용이란 걸 네.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수컷 아이들은 좀 일찍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전자. 난 이 얘기가 가장 한번 임신을 해야 건강한다던데 임신을 하면 자궁 충동증에 안 걸려서 수술 안 해도 된다던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은 논문들을 봤잖아요. 네.